대학부 마스터 오디션부터 시작합니다. 와. 아니 대학부가 아닌데요? 아니 아이돌부하고 뭐가 달라요? 예. 미스트롯 대학부 등장부터 기대를 모았던 그룹이었습니다. 트로트가수 최초로 빌보드에 오르고 싶은 당찬 부분은 물론 트로트를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다경 씨입니다. 정다경 씨. 대학부의 다코스는 단연 정다경.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던 정다경은 치열한 고음과 예쁜 목소리로 결승까지 진출했는데요. 정다경의 첫 무대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정다경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다시 좋아 좋다. 기대는 첫 경연자 정다경의 올 하트는 다른 부서 대기실에서도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경연할 그룹은요. 고등부 에이저 나와주세요. 미스트롯의 고등부는 총 두 개의 그룹 17개 팀이나 참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분예 예술고등학교 1학년 엄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서대전 여자 고등학교 3학년 박민희입니다. 뭐라고? 어쩐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고등학교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쌍둥이 자매들 박금주, 박진주 자매가 있었지요. 어? 쌍둥이. 제2의 윙크를 꿈꾸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언니 박진주! 박금주! 입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10대가 많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들의 실력은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 있네.
하시려나. 못해 트롯이라고 그러는 거야. 타고났네. 엘리트 엘리트. 김은빈 양은 백인 예심 한 번의 무대로 아쟁소녀, 모태 트롯, 꺾기 천재, 트로트 엘리트 등 수많은 별명을 얻으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성화여고 3학년.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싹 풀리는 비타민 소녀 우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현정 양은 고등부 최초의 올하트를 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불 피우고 싶은 분들은 다 같이 파이어! 예, yeah. 따르르 원, 투, 쓰리, 포. 네가 먼저 만나도 넣고 내 스타일마. 네가 먼저 만나도 넣고 내 스타일마. 네가 예쁜 남자 내 스타일마. 이어서 초자 다 만나 넣고 내 스타일마. 네 누나야. 신났어. 여러분도 이 순간이 즐거우시면 다 같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트요. 자, 고등부 최초 오라트 나왔습니다. 올하트로 직행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순수함이 무기인 순천여고 최윤영 양의 백인 예심 경연 다시 한번 보시죠. 가사도 다 까먹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하트가 누르는 거를 딱 봤는데 딱 두 분이 눌러주셨는데 두 분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했어. 아, 왜 눌러서 울려? 아유, 감동 받아서 우는 거예요? 네. 아, 틀려서 우는 줄 알고 실수해서. 틀려서도 있는데. 아니 근데 윤영이 음색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노래할 때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짠한 음색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면 눈물 나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요. 우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윤영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